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인데요. 진이면에 위치한 농촌체험관광농장 상상농원에 왔습니다. 꽃이 안 맺히는 것 같아. 아니, 안 맺혀, 맺혀. 맺히는 거야? 맺혀. 이렇게, 아우, 굉장히, 아주 고를 굉장히 높게, 높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딸기, 어제 심으셨다는데. 아, 이거는, 아, 유동템. 이게 시간이 되면 돌아간답니다. 온도가 또 되면 돌아가고. 자동으로, 이렇게. 옆에 동에 이어서 지금 또 다른 동 이렇게 두 동째 심어졌죠. 자동으로 방수가 되어 있어서. 자, 이건 논노예요. 탯줄.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와요. 원래 어미모에서 이제 일이 있던 거 잘라갖고 오는 거거든. 아. 여기 있잖아요. 저는 18cm 간격으로 심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보면은 얘가 탯줄이에요. 넛넛 잘랐던 자를. 그리고 딸기 모종은 보면 이렇게 궁뎅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뒤쪽이 넛넛 끊어진 뒤쪽이 좀 둥글어요. 그쪽이 내 앞으로 오게끔 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딸기는 잎사귀가 다섯 장 나오면 딸기 꽃이 나올 거예요. 꽃이 나오는데 항상 이쪽 방향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저기 둥근 면이 안쪽으로 가면 딸기가 올라가게 되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고 이렇게 깊이 파서 여기 묻힐 정도로만 심어주시고요. 그러면 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요. 그래야 하면 이렇게 달리면 여기 딸기가 있으면 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은 것이고요. 이렇게 옆파서 뿌리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상토만 살짝 덮어질 정도로만 덮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18cm 간격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저는 18cm로 심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모종 심으셨으면 수확은 이제 언제부터 하나요? 수확보다는 지금 심었다고 수확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온내에서 풍년 참는 식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심으셔가지고 얘들이 이제 물을 먹고 한 3주만 지나면은요, 잎이 떨어질 거예요. 아, 기존에 있던 잎들이? 예, 새 잎이 또 올라와요. 얘들이 늙어서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이제 따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린 잎 조금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제 몰칭을 해요. 온도를 위해서. 풀만 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몰칭을 또 해요. 하고 나서 다시 저기 4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꽃이 맺혀요. 꽃이 맺히고 35일을, 겨울에는 45일에 따고요. 수확하고요. 꽃이 피고 나서 여름에는 35일이면 수확을 해요. 그때 되면 이제 꽃이 맺히는 거고,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제 따느냐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제일 빠르게 생각하면 12월 중순 되면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12월 중순서부터 언제까지 수확 시기는? 수확 시기는 12월 초에도 하긴 하는데요. 네. 늦으면 중순, 아니면 하순 크리스마스 때쯤이고요. 조금 일러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또 12월 초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5월 말까지는 수확을 해요. 아, 길게. 수확 기간이 기네. 요새는 여름 딸기가 나오기는 해요. 고아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여름 딸기가 아니고 품종이 설향이라 해가지고요. 새콤달콤한. 끝은 부드럽고. 입에 들어가면 살며시 녹, 살며시 녹는 설향입니다. 설향, 품종이 설향이라는 거죠. 네네. 우리 이거는 국산이에요. 로얄티 안주요. 로얄티 안주는 네, 국산 국내, 품종. 네, 국산 품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 천장에 팬 돌아가는 거. 온도. 네, 저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저거는 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팬이라는 팬이에요. 팬이 아니고 팬이라고 하는데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온도도 맞추고? 네.
공기 순환도 해주고 공기 순환도 해주고 이제 저기 바람을 순환을 시키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순환을 하니까 딸기들이 이렇게 춤을 춰요. 어, 그러니까 춤을 이제. 치니까 산소 공급이 되니까 애들이 이산화탄소하고 하듯이 이제 애들이 기공이라고 뒷면에 있어요. 식물은 기공이라고 뒤에 있어요. 네네네. 뒤쪽으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지금 딸기들이 숨을 쉬고 좋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예. 식물은 다 저는 자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 친구로 봐요. 사람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보세요. 네네. 그러네. 어제 물 줬다고 이쁘다고 일어나갖고 춤추고. 그러니까. 바람 불어준다고 춤추고. 지금 어제 있어요. 오늘 지금 이틀 심으신 거죠? 네네. 혼자 다 못했어요. 몇 동 심으세요? 딸기 지금 오늘? 올해는 5천주예요. 5천주. 네. 네. 알겠습니다. 몇 동을 안 하고 그냥 주수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파. 아니, 여기 대파도. 어, 아니, 대파 좀 있으면 출하하겠는데? 지금 출하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팔아? 어떻게 팔아? 로컬에. 로컬에? 아, 그렇구나. 대파 사이사이에 이것이 까마중인데? 까마중이에요. 응, 대파 사이사이에 까마중. 여기도 지금 대파. 아, 대파도 가볍게 심고 있어요. 상상농원 서동순 대표님으로부터 딸기 모종을 심는 방법과 수확 시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겨울 딸기는 이렇게 9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